마켓 시그널 또 한 주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나요? 뉴욕 증시는 정말 편안한 금요일장을 보낸 것 같습니다. 블랙 먼데이 이야기가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다시금 고점을 노리고 있는 S&P 500 지수입니다. 그 이야기들 오늘 마켓 시그널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세션 아래 공포가 이렇게 빨리 골디락스로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지난 한 주 동안 긍정적인 경제 지표 잘 소화해냈는데 일단 이번 주는 주요 연준 의사들의 발언까지 이어져 있는 만큼 일단 긴장의 끈은 놓치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든든하게 저희와 함께 대비해 봐야 될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분위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률은 크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모두 0.2%가량씩 오름세를 보였고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래도 상승 흐름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7월 중순에 기록했던 최고치까지 단 2%가량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느덧 아래 공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낙폭 회복을 넘어 다시금 고점을 노리고 있는 뉴욕 증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지표 한 가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공개가 됐는데요. 7월 수치가 67.8을 기록하면서 6월 수치보다 좋았고요.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이제는 굿뉴스가 시장에도 굿뉴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투자 심리도 돌아왔습니다. 빅스 지수, 일명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죠. 한때 65까지도 그리고 40을 웃도는 수준으로 거래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날 보시죠. 빅스 지수, 이제는 블랙 먼데이를 유발했던 그 이전 수준까지 14 수준까지 내려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요. 급락한 종목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상승, 초록색이 더 많이 보이는 시장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M7 가운데 조금 엇갈리는 모습들 나오기는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가 하방 압력을 받았죠. 반면 애플, 엔비디아, 구글, 알파벳, 오름세를 보였고요. 아마존 0.3% 약보합세였지만 테슬라는 0.93% 또 강세를 보이는 이런 흐름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금요일장에서 섹터별로는 금융 섹터가 제일 잘 나갔는데요. 침체 우려를 벗어나면서 금융 쪽에도 좀 활기가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주를 통해서 대형주를 시작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플 0.6%가량 올랐습니다. 이날 시장에는 매도를 해야 하는 네 가지 이유라는 글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런 보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애플의 주가 상승 반전하는 모습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핏이 애플의 지분을 대거 매도했다라는 소식 이후 좀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 계속해서 회복을 해나가고 있는 애플이죠. 엔비디아도 1.4% 올랐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AI 투자가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또 현재 시간 8월 28일 날 실적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분위기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테슬라 0.92%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시장에서는 애플과 마찬가지로 조금은 부정적인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번스타인이 매도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좀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상승으로 반응을 했고요. 이번 주 그래도 테슬라의 주가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 건 매도 의견에 더해서 지금 포르투갈에서 테슬라 차량에서 시작된 불로 200여 대가 이렇게 전소되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은 불안한데 이 테슬라발 화재가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테슬라에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구글, 알파벳도 한 번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날 투자 의견이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일단 사건을 조금은 설명을 해드리자면 미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에 대해서 기업 해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미즈호 증권이 만약에 기업이 해체가 된다면 주가 30% 폭락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 수준에서 30% 폭락
폭락이라고 한다면 정말 큰 폭락이기 때문에 구글 알파벳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미즈증권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게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당시에 기업 해체 가능성이 검토되기는 했었지만 항소를 하면서 기업 해체에서 좀 벗어난 바가 있거든요. 그런 관련된 움직임들 계속해서 구글 알파벳에 대한 뉴스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금요일장에서 목요일장의 상승 모멘텀이 이어받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월마트가 되겠죠. 호실적의 가이던스 상향하면서 목요일장에서 크게 올랐었는데 금요일에도 0.65% 강세로 마감했고요. 스타벅스 신임 CEO가 온다라는 소식에 강세, 급등세를 보였었죠. 금요일장에서도 0.53%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울타뷰티는 버핏의 버크셔서웨이가 지분을 신규 투자했다라는 이유로 또 목요일장에서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금요일장에서도 3%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이 버크셔의 울타뷰티 투자가 전형적인 가치 투자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채금리 이어서 확인을 해볼까요? 국채금리 하락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10년물이 3.883%로 2년물이 4.054%로 내려오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이번 주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금리에 대한 어떤 신호를 주는지에 따라서 국채금리 또다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WTI가 1.93% 하락하면서 배럴당 76달러 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가자지구 휴전 논의에 지금 하락세로 반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전 논의 오는 21일에 장소를 바꿔서 다시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0개월 동안 이어졌던 전쟁이 이번에는 휴전을 맞이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면서 유가 향방 같이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국제 금값은 1.82%를 오름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워낙 강하게 반영이 돼 있다 보니 약달러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기울면서 금값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장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뉴욕의 현지의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블랙먼데이를 저희가 이야기했던 게 정말 오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다시 고점을 바라보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안도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분위기인 건가요? 네, 미국의 경기 침체가 과장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으면서 한동안 급락했던 증시는 4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거의 회복했습니다. S&P는 지난달 16일 기록한 고점 대비 1.99% 빠진 수준이고요. 나스닥은 지난달 12일 기록한 고점 대비 5.4% 떨어져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완만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고 한때 증시를 흔들었던 고용 침체 우려도 상당 부분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차를 자칫 경기 침체로 인해 빠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고착화한 인플레이션을 잡는 연준의 정책을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완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예차를 지난 한 달 동안 관망세로 돌아섰던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지속적인 저가 매수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닙니다. 경기 침체 우려는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고요. 실제 실시간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을 추적하는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오는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을 2.8%에서 2.0%로 떨어뜨렸습니다. 제조업과 건설 경기 등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탓이죠. 경기 10대까지 논하기는 이르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날 FOMC까지 고용지표를 비롯해 물가지표 등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한 차례 더 나옵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뉴욕 증시 변동성은 다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 이번 주에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등단하는 잭슨홀 미팅도 예정이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잭슨홀 미팅은 어떻게 지금 월가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시선은 잭슨홀에서 22일부터 4일간 열리는 심포지엄에 쏠려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요일 경제 전망을 주제로 연설을 하는데요. 9월 FOMC를 앞두고 마지막이 될 그 연설에서 투자자들은 올해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힌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과 전쟁에 대한 종료를 선언하고 향후 정책 목표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따라 투자 방향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투자자들은 완만한 인플레이션 둔화와 함께 경기 침체를 촉발하지 않는 고용 둔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 고용을 비롯한 미국 경제에 대한 시각에 따라 9월 금리 인하 폭을 비롯해 올해 금리 인하 속도까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에서는 9월 50BP 인하 가능성은 상당수 사라진 상황입니다. 다만 4월이 경기 침체 우려를 조금이라도 더 강하게 드러난다면 다시 50BP 인하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 수요일에는 지난 7월 FOMC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당시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파월 의장이 밝혔는데요. 연준 내 매파와 미두기파 간의 논쟁도 주시해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잭슨홀 미팅에 앞서서 많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미국 대선이 두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면 민주당의 전당대회도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또 미 대권 주자들이 경제 정책을 하나 둘씩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제 미 대선 후보들이 경제 정책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초점을 잡고 있습니다. 해리스 경제 정책은 바이든의 의제와 대체로 유사하지만 가격을 정부가 직접 통제한다는 점에서 보다 착실하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해리스 부통령은 음식과 식료품에 대한 바가지 가격을 사상 처음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지하는 법안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FTC가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칼을 휘두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FTC는 시장의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을 조사하고 제재하거나 독과점이 심화할 수 있는 기업 결합을 금지하면서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보다 적중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의 독자적인 가격 결정에는 개입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시죠. 마치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반칙 회의만 잡지 경기에 직접 뛰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이제 FTC의 역할이 바뀔 수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트럼프 즉각 공산주의적 가격 통제 정책이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플레인이라고 꼬집은 배경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해리스는 수백만 명의 의료 채무를 탕감하고 자녀 출산 시 그의 6천 달러의 신생아 세 공제를 각각 제공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상당한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대목이죠. 반면 트럼프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에너지 정책이죠. 미국이 석유와 가스 시출을 더 많이 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면 에너지 공급이 늘어나고 가격이 자연스럽게 낮춰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공급주의 경제 이론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현행 법인세를 21%에서 20%로 낮추고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보편적 관세도 물리는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양 후보의 정책은 모두 세수 펑크를 부추길 수밖에 없지만 모두 구체적인 세원 마련 방식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조사 당파적인 단체인 책임있는 연방 예산을 위한 위원회는 양 후보의 정책대로라면 10년간 11조 6천 달러의 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더 커질수록 국채 발행이 늘 수밖에 없고 국채 금리는 다시 치솟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양 후보의 재정 확충 방안을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인 이슈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